안녕하세요, 라나예요. 오늘은 코바늘 인형 만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. 일단은 코바늘이 있어야 돼요.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모사용과 레이스용이 있는데 레이스용은 이렇게 아주 가는 바늘들이고요. 우리는 일반적인 실 굵기로 할 거니까 모사용 바늘을 쓰면 되고요. 제가 사용하는 실에는 보통 저는 5호 바늘, 3mm 바늘을 많이 써요. 이거는 실이랑 바늘이랑 조합은 시험뜨기를 해보고 적당한 걸 고르시면 돼요. 일단, 그리고 실은 저는 면 혼방사를 많이 쓰거든요. 면 혼방사 종류 중에서 브랜드별로 다 비슷비슷한 회사마다 비슷한 종류의 실들이 나와요. 코튼이랑 아크릴, 레이온들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실들인데요.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인형뜨기에 좀 색상도 많고 회사별로 이렇게 이거 외에도 마카롱 실이나 뭐 네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? 이런 실들 이런 종류의 실들이 많아요. 인형실 찾아보시면은 면 혼방사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실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? 아, 가위. 가위는 실을 자를 때 쓰는 가위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아주 절삭력이 좋은 걸로. 실 자르는 가위는 실만 자르셔야 되고요. 종이나 이런 걸 같이 잘라서 쓰시면은 이가 나가기 쉽거든요.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. 그리고 겸자. 겸자는 깊숙한 곳에 솜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겸자도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핀셋이 있어요. 핀셋은 요런데 보면은 이렇게 실 정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그 바느질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솜이 삐져나오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사용하고요. 아니면은 송곳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. 핀셋도 하나 좀 섬세한 게 있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자, 요런 시치핀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. 요런 작은 핀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. 이런 구슬핀은 어떤 데 쓰냐면 인형 눈 같은 거를 할때 위치 잡을 때 써요.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바늘 껴서 이렇게 단추로 바꿔끼는 뭐 그런 거할때 많이 쓰니까 이런 핀도 있으면 좋고요. 자, 이런 나무 핀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뜨개용 핀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돗바늘. 인형을 바느질 할 때는 조금 섬세한 돗바늘이 있으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좀 가는 돗바늘들 있죠. 이런 거는 끝이 휘어져 있는 곡바늘인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그냥 일반 요런 돗바늘 조금 약간 섬세한 돗바늘 있으면 좋고요.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구매한 돗바늘인데요. 얘도 되게 섬세하거든요. 일반 바늘보다는 살짝 굵고 기존에 나와 있는 돗바늘보다는 살짝 가는 거. 다이소에 가면 요것도 꼭한 세트 사놓으시면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요. 자, 요런 거 있고. 그 다음에 단수링.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할 때마다 셀순 없잖아요. 그래서 10단에 한 번씩 이렇게 끼워 놓는 거. 얘도 있으면 여기저기서 자꾸 잃어버려요. 그래서 비싼 거 굳이 필요 없고요. 저는 요거 조금 저렴한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요거 많이 써요. 요즘은 이렇게 단수 표시하는 요런 핀도 있으면 좋아요. 5핀 같은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인형을 뜨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공예용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잘 휘어지는 거 있죠. 잘 잘리고 잘 휘어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. 저는 보통 1.5mm를 써요. 1.5mm를 쓰는 이유가 1.5mm를 두 겹을 꼬아서 쓰면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굵은 거 하나를 쓰는 것보다 1.5mm 같은 이렇게 조금 가늘지만 이렇게 엮어서 쓸수 있는 그런 와이어를 많이 써요.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? 아, 요거 수성펜. 수성펜도 위치 표시할 때 이런 주둥이 같은 거 동그란 거 바느질할 때 위치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은 자꾸 틀어지거든요. 그래서 미리 요렇게
할때 수성펜을 이용하고요. 수성펜을 쓰셨으면 반드시 다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지우셔야 돼요. 오래 놔두면 그게 잘안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, 이런데 수 놓을 때 쓰는 실 어떤 거 쓰냐고 하시는데, 보통은 지금 사용했던 뜨개실을 이렇게 갈라보면 여러 겹이잖아요. 그 중에 한두겹 정도를 가지고 수를 놓는다거나 하고요. 아니면 그 외에 바느질 같은 거할 때는 재봉사 중에서 청바지용 재봉사 있어요. 상침할 때 쓰는 조금 두꺼운 재봉사 있거든요. 요런 게 색깔별로 나와요. 이런 걸 가지고 위에 수를 놓거나 할때 쓰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다 얘기를 했나요? 아, 단추 얘기를 안 했네요. 인형에 들어가는 단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런 눈단추, 뒤에 고리가 있는 게 있고요. 아니면은, 잠깐만요. 제가 준비를 미리 안 했네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얘는 코단추긴 하지만 눈단추도 이런 거 있거든요. 이렇게 끼워서 쓰는 단추가 있어요. 얘는, 위치를 미리 알고 있을 때, 이렇게 앞쪽에서 끼우고 마감하기 전에, 얘는 마감하기 전에 솜을 넣기 전에 사용해야 돼요. 하고 이렇게 딱 끼워서 쓰면은 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. 저는 다 완성하고 나서 눈을 달기 때문에 이런 고리형을 써요. 고리형 눈다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다시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릴게요. 그것도 있고요. 그리고 눈단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요런 조그만 단추들 있죠. 이런 것도 흰 색깔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은 약간 반짝하는 눈처럼 돼서 눈단추로 사용하기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코 같은 것도 이런 단추 같은 거 이용하거든요. 이런 사구 단추도 큰 인형에는 눈으로 쓰셔도 괜찮고요. 납작하니까 이렇게 볼록한 것보다는 딱 고정이 되기 좋으니까 이런 단추 같은 것도 많이 써요. 그리고 이런 콩단추. 콩단추도 코 표현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각종 단추를 가지고 장식을 하셔도 조금 개성 있는 인형을 만들 수가 있죠. 준비물은 다인가요? 자, 그러면 이런 준비물들을, 아,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. 인형을 만들고 나면 안에 솜을 넣을 거예요. 솜을 채워 넣는데, 보통 구름솜이 있고, 요런 방울솜이 있어요. 방울솜은 이렇게 다 뜯어져 있거든요. 구름솜은 다 뭉쳐져 있어서,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요런 방울솜이 더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뜨개 인형 할때 여기 구멍이 넓어서 방울솜이 삐져나온다고 하시는데요. 구멍이 조금 안 보일 정도로 잡아당겨서 그렇게 뜨시면은 얘가 그렇게 뭐 삐져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,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방울솜을 쓰고 있어요. 솜까지 하면 준비물 다 끝났나요? 그러면 이런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인형뜨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세요.